자, 문자 스타일은 일단 글씨를 써야 좀 바꿔볼 거니까요. 텍스트 스타일 변형하기. 글자 두 줄만 입력하고 사용해 볼게요. DT 들어가시겠습니다. DT 엔터. 스타트 포인트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요. 문자 높이는 3mm, 아니 30mm 주겠습니다. 로테이션 앵글은 0도 엔터. 자, 첫째 줄에는 그냥 영어를 ABCD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줄에다가는 한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아마 물음표가 나올 거예요. 한영 변환키 눌러서 한글 자기 이름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물음표가 나오더라도 그냥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엔터. 자, 영어 한 줄, 한글 한줄 입력해 봤는데, 당연히 한글이 안 나오네요. CAD는 미쿡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화면에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A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요것이 문자 스타일, 요것이 치수 스타일, 요것이 표로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거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요거 배우고, 3월 2일날 이거 배우고, 3월 4일날 이거 배우고, 자, 그래서 일단 요 A라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죠. A라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탠다드라는 그룹이 있고 여기 텍스트 txt.shx라는 폰트 네임이 있습니다. CAD는요. 워드 프로세서하고 좀 틀리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워드는 뭐 이렇게 바탕채 굴림체 한 번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안 돼요. 캐드는 그냥 그룹 하나에 폰트 하나씩이에요. 지금 스탠다드라는 그룹이 하나가 요거 글씨 하나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확장자 뒤에 확장자 명이 SHX라고 붙어 있는 아이들은 CAD 폰트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를 깔아서 생기는 폰트가 아니라 CAD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만든 생겨나는 폰트라서 글씨체라서 한글이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윈도우 깔았을 때 우리가 사용하던 폰트 쭉 너무 끝까지 올리면은 골뱅이가 들어간 애들이 있는데 골뱅이가 들어간 아이들은 글씨가 이렇게 한글이 돌아갑니다. 영어는 똑바로 나오지만 한글은 돌아가요. 한 바퀴가. 골뱅이 붙은 애쓰면 술 취한 거예요. 그죠? 예, 골뱅이 붙으면 안 돼요. 조금 내리셔가지고 요거 굴림체 골뱅이 안 붙은 놈 있어요. 쭉쭉 내려보시면 골뱅이 안 붙은 굴림체를 찾아주세요. 바꿨어요? 되셨어요? 그러면 예? 네, 되셨으면 어플라이 누르시고 클로즈 누르시고 다 됐어요? 네. 한글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도면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도면 여기에 뭐 방, 뭐 이렇게 뭐 테라스 이렇게 도면 내용을 썼다고 치고요. 이 글씨로. 굴림체로는 도면 내용을 썼고 도면의 제목, 평면도 이런 거는 좀 멋들어지게 다른 글씨체로 나는 쓰고 싶다. 굴림체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도면에서 여러 가지 폰트를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글씨체를 쓰겠다.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니까 다시 A 들어가시고. 단축키로는 ST입니다. 스타일 ST. 단축키 ST로 외우는 것도 더 좋겠죠? 스타일 들어가셔서 뉴를 눌러서 스타일 이름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거 뉴 눌러서 이름은 제목이라고 한번 줘보죠. 제목. 자, 나는 이 제목이라는 놈을 하나 그룹을 생성을 해서 제목이라는 놈은 궁서체를 하겠다. 굴림체 밑에 보시면 궁서체가 있네요. 궁서체를 선택해 주시고 됐으면 어플라이 클로즈. 이 아이가 바뀌진 않겠죠. 궁서체로 이 아이는 스탠다드라는 아이로 쓴 놈이고요. 내가 여기다 이제 제목을 쓸 때는 여기를 제목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가 제목이 세팅이 돼 있으면 앞으로 글씨 쓸때 궁서체 나오는 거고 여기가 얘가 세팅이 돼 있으면 굴림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제목을 세팅해 놓고 글씨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한영 변환키 영어로 잘 눌러서 D, T, 엔터.
DT 엔터. 스타트 포인트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문자 높이 30, 앵글은 0도. 문자 높이 30, 앵글은 0도. 자, A, B, C, D, E, F, G 영어 한줄 써주시고요. 엔터 치시고 다음 줄에다가는 뭐 평면도 이런 식으로 글씨를 한글 써보면 문서체 나오겠죠? 잘 나와요? 문서체?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만 제목이고, 이 아이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궁서체를 쓰면 안 되고, 굴림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찍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ESC 누르시고. 자, 요거 영문체만, 요렇게 스탠다드로 바꿔치기 해 주시고, ESC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는 굴림체가 되는 거죠. 도면의 내용과 같은 굴림체가 되는 거죠. 되었나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 글씨체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1번을 누르시고요. 요 글씨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컨트롤 1번 눌렀어요? 여기 맨 위에 컬러 좀 바꿔주세요. 빨간색. 색깔 변경해 주시고요. 글씨 높이 20. 바꿔주세요. 글씨 높이 20. 그리고 여기 어브리킹이라는 애가 있네요. 기울임체거든요. 요거 뭐한 15도? 여기 어브리킹이라는 글씨, 여기 15도? 예, 기울임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창 닫으시고요. ESC 누르시고요. 자, 내가 지금 글씨를 요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놨는데, 어머나, 이걸 어떡하냐. 나는 이 글씨체가 얘하고 똑같아야 된다. 지금 이건 기울임체도 들어갔고, 색깔도 바뀌었고, 글씨 크기도 바뀌었잖아요. 그쵸?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글씨가 얘하고 똑같은 글씨 스타일이 돼야 된다. 이 아이하고 얘하고 같은 글씨를 만들려면 해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색깔도 바꾸고, 높이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꿔놨어요. 그럴 때 매치시키는 거, 뭐가 있습니까? MA 들어가시고요. 요 흰색 글씨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방금 바뀐 아이를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럼 흰색 글씨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변합니다. 색깔과 크기와 모든 폰트 스타일이 같아지죠. MA를 이용해서 같은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글씨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변하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문제가 또 무엇이냐면, 실무에서는요, 이런 굴림체라든가 바탕체, 궁서체 이런 거잘안 써요. 왜안 쓰느냐? 라인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두꺼워서 도면을 출력하고 나면 중요한 건 도면들인데, 그림들인데, 그림이 선이 진해야 되는데 글씨가 더 진하게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라인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그쵸? 물론 글씨를 아주 작게 출력할 때는 그게 별로 영향을 안 주는데, 글씨가 조금 커지거나 그러면 선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튀어요.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를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이 TXT라는 폰트는 말이죠. 이 TXT라는 요 폰트는 말이죠. 분해해서 딱 살펴보면 알겠지만, 글씨가 딱 분해해봐도 라인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궁서체, 굴림체, 이런 것들은 분해를 해서 보면 알겠지만, 글씨가 두 줄, 이게 이상해요. 훨씬 데이터가 많죠. 예. 많이 느려집니다, 도면이. 굴림체 바탕체 이런 글씨 많이 쓰면은 도면이 심하게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라인하고 똑같은 글씨체를 실무에서는 많이 찾았습니다. 얇은 글씨체. 얇은 글씨체. 우리 요 내용 있죠? 도면 내용들을 제목은 두껍게 쓰면 되는 거니까 도면 내용들을 얇은 글씨체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스타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도면에 제목 얇게 하기로 했어요? 내용을 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뭘 바꿔야 돼요? 제목과 스탠다드 중에서?
스탠다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살아요. 얘는 얘가 살아야 이걸 얇은 글씨를 찾을 수 있거든요. 얇은 글씨 쓰려면 무조건 이거 써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이거 죽은 이유는 윈도우 폰트, 굴림체, 바탕체 이런 거에서는 안 살아나요. 얘가 살아나려면 뒷공다리에 SHX가 붙어 있는 애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 아까 요거 쭉 내려 보세요. 여기 쭉 내리시고 두어 바퀴만 돌리시면 여기 있네요. TX 뒷전 꽁다리에 SHX가 붙은 거. 요 꽁다리에 SHX가 붙어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캐드폰트라고 그랬습니다. 캐드폰트 SHX 꽁다리에 붙어 있는 애만 이거 체크 가능해요. 그죠? 여기 쭉 내리셔가지고 뒤 두어 바퀴 돌리시면 여기 있죠. 체크 가능합니까? 살았죠? 살았으면 체크하시고요. 체크가 되었으면 무조건 이쪽에서 찾는 겁니다. 얇은 글씨는 외우세요. 이쪽을 체크했으면 여기서 고르지 않고요. 이거 체크하면 여기서 고르지 않고요. 무조건 여기서 쭉 내리셔서 밑에서 세 번째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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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리세요. 여기. 여기 쭉 이거 쭉 내려서 밑에서 세 번째 거. Apply, Close. 자, 어때요? 글씨 얇아요, 이제? 라인하고 똑같이 얇죠? 요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폰트입니다. 생긴 건못 생겨도 데이터도 적고 라인과 두께가 똑같아서 은근히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용한 폰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txt.shx라는 이게 붙으면 캐드에서 만든 글씨체라 그랬죠? 요거는 캐드 글씨체고요. 요거는 궁서체라는 윈도우가 깔리면 알아서 생기는 윈도우 폰트예요. 그죠? 이두 가지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문자는 각각 다릅니다. 캐드 폰트에다가 적용해야 될 특수 문자 틀리고요. 윈도우 폰트에다가 적용해야 될 특수 문자가 틀려요. 자, 똑같이 한번 파일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요거 캐드 폰트 수정할게요. ED 문자 수정하기도 되고요. 더블 클릭으로도 가능해요. 자,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특수 문자 파이라는 놈을 입력해 볼 거예요. 퍼센트를 두번 쓰시고요. 퍼센트 쉬프트 5번 키죠? 쉬프트 누른 상태로 퍼센트 두번 한 다음에 영어 영문자 C 알파벳 C를 누르세요. 퍼센트 C 어때요? 치읓 말고 C요. 파이로 변했나요? 안 되세요? 선택하시고 이걸 선택하시고 클릭 퍼센트 두번 누르시고 C 영문자 C 파이로 변했죠? 한칸 띄고 하나 더 해볼게요. 퍼센트 이번엔 D 한칸 띄고 퍼센트 D 퍼센트 P 퍼센트 CDP 이렇게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얇은 글씨의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특수 문자를 많이 입력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단점이죠. 특수 문자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퍼센트 CDP 그래서 캐드 특수 문자는 CD 플레이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CDP 아시겠죠? CD 플레이어 CDP 네. 엔터로 마무리. 자, 그럼 요쪽 거 이거는 궁서체 윈도우 폰트 더블 클릭해 보세요. 요거는 한글 쌍기역 누르세요. 한글 쌍기역 한글로 쌍기역 쉬프트 기역 쌍기역 누르자마자 스페이스 바 왼쪽 편에 띄어쓰기 버튼 하는 거 왼쪽 편에 한자라는 키보드 키 있죠? 한자라는 키보드 키 한자 키 눌러주세요. 한자 키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 키를 누르면 여기 구석에 요거 7번에 파이 있어요? 7번에 파이 있어요? 넹. 윈도우 특수문자의 장점은 뭘까요? 특수문자를 많이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온갖 자음 속엔 다 특수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리을 한자 변환 키 누르면 요렇게 단위, 키로, 제곱, 메타 뭐 이런 거. 리을 한자 변환 키예요. 제일 많죠, 단위. 마이크로 옴, 뭐 이런 거. 전기 쪽에 쓰는 것도 있고. 마이크로 암페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디귿 속에는 곱하기 나누기,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디귿 속에는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 기호를 쓸 수 있다는 게 윈도우 글씨체의 장점이죠. 쌍기형 누르시라고 했습니다. 한자 변환키는 어디 있을까요?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 변환키 한번 눌렀더니 저 구석에 떴습니다. 몇 번의 파이가 있죠? 몇 번의 파이가 몇 번에? 7번. 7번. 특수기호 입력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요 텍스트 살리기 레이어할 때 가져가라는 파일 있으신가요? 텍스트 살리기라는 파일 제가 가져가시라 그랬었는데 요 파일 좀 열어주실까요? 엊그저께 레이어 도면층 그리기 하면서 제가 요거 한번 가져가세요 그랬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깨졌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글씨 깨지는 경우 아주 허다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도면을 그렸을 당시에 이 도면 그렸을 때 글자 그대로 살리려면 방법은 그 도면 그렸던 컴퓨터에 있던 글씨 폰트 긁어가지고 폰트 붙여넣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도면을 그렸을 당시에 그 컴퓨터에 있던 글씨체가 나한테 내 컴퓨터에 없기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원래 수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컴퓨터에서 그렸던 글씨체를 C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캐드 2007에 여기 보시면은 폰트라는 방에다 집어넣어주는 게 맞아요. 꼬리표에 SHX가 붙은 폰트체면은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캐드 2007에 폰트방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고 만약에 이 SHX가 붙지 않은 특수한 윈도우 폰트다 그러면은 C드라이브의 윈도우의 폰트방에다가 넣어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폰트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윈도우에 있는 것도 쓰는 거고 캐드 방 안에 있는 것도 쓰는 거고 뭐 어쨌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 폰트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냥 살려봅시다.
깨져있는 요 아이들을. 자, 이렇게 좀 와보세요. 지금 글씨체가 몽땅 깨졌어요. 다 물음표죠? 네. 근데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글씨가 얘는 살갑지? 그러고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바꾸는 애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나씩 언제 바꿔요?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제가 지금 요거 바꿔치기 하는 거 알려드린 건 말이죠.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무슨 글자예요? 다 이렇게 얇은 글씨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만 지금 별종이잖아요. 그쵸?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니네들이 좀 잘못됐구나. 그랬을 때 가서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렇게 바꾸는 것도 되죠. 지금 뭐 이렇게 글씨체 바꾸는 것도 알려드렸지만 아까처럼 MA로 너네들은 이상하다. 다른 애들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럼 이걸 찍어가지고 너네들도 다 똑같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돼야지. 그죠?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고 지금은 근본적으로 글씨가 깨진 게 문제가 됐으니까 자 일단 요거 한 번만 찍어보세요. 아무거나 하나만. 아무거나 하나 딱 찍으면 여기 이름이 뭐라고 떴어요 여러분들? 랜디라고 떴습니까? 랜디라고 떴어요? ESC 누르세요 이제. 여러분 글씨 수정할 때는요 찍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찍으라고 얘기한 거는 이름 확인하라고. 이게 무슨 그룹으로, 여기 지금 그룹이 몇 개예요? 많죠? 내가 만든 도면이 아니잖아요. 남이 만들었으니까 이거 누가 뭘로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이걸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이름을 확인했어. 아, 얘가 랜디로 써졌구나. 확인했으면 ESC 누르세요. 이제 확인됐으니까. 자, 이제 A버튼 눌러서 들어가세요. 스타일 들어가셔서, 자, 이 많은 애들 중에 뭘 고치라고요? 잘못된 게 뭐라고요? 그렇죠. 랜디를 선택해 주셔야죠. 랜디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 기왕지사 TXT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얇은 글씨 쓸게요. 요거 체크해갖고 요 맨 밑으로 쭉 내려서 세 번째 거라 그랬죠? 얇은 글씨는 원래는 이거 체크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도 해도 되죠. 여기서 그냥 굴림체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그럼 글씨 두꺼워지니까 이거 체크해서 여기서 제일 밑에 세 번째 거 Apply Close. 자, 어떻게 글씨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쵸? 여러분 이쪽에도 보시면 아마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도면 상자에 보시면은 제도, 건축, 설계 이런 글씨 다 깨졌죠? 여러분 저는 살았어요. 왜? 내 거에는 폰트가 있거든요. 제 컴퓨터에는. 여러분 PC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한번 살려보세요. 제일 먼저 확인하라 그랬죠? 그 아이가 무엇으로 써졌는지 찍어보면 이름이 뜹니다. 얘를 딱 찍어보면 아 얘가 뭐다. 딱 찍어보니까 얘가 스탠다드다. 나옵니까? 네. 그럼 A를 누르고 들어가서 A를 누르고 들어가서 뭘 고치라고요? 그렇죠. 스탠다드를 선택해서 고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꾸세요.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여기서 뭐 예, 바탕체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굳이 꼭 얇은 글씨 쓰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런 건 팁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그냥 이런 거는 아무 글씨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꿔보세요. Apply Close. 뭐 바탕체 이런 거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글씨체 나옵니까? 네, 저하고 글씨가 똑같진 않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나름대로 있는 글씨체를 쓴 거니까요. 글씨를 만들었을 당시에 그걸 그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앞으로 내가 이 스탠다드 글씨를 쓰겠다 하고 설정하는 거고 이제 확인했으니까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서 여기서 얘를 골라놓고 잘 골라놓으셨고 여기서 바꿔주라는 거죠. 조금만 올려보세요. 조금만 내리세요. 내리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업 아무나 안 해줘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 엄따! 여기가 아닌가? 어떡하지? 미치겠다. 아, 있다 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와, 글씨 완전 대박이죠? 네. 제가 요거 어떻게 살리라 그랬죠? 잠깐 앞에 보세요. 제가 요거 이렇게 찍어봤어요. 어? 이거 딱 찍어보니까 이름이 뭐래요?
빅폰트래요. 이름을 찍어보니까 빅폰트래요. 어, 요거 잘못됐구나. 알았어.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빅폰트 선택하라 그랬죠? 예, 이렇게 선택해갖고 바꿨어. 똑같이 체크하고 밑에서 세 번째 거 어플라이 클로즈.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뭔가? 사열 골조 임육동 인면도일 것 같은데 임육동. 자, 이쪽도 볼까요? 아무리 봐도 드로잉 타이틀 그리고 도면명 같은데 떡룩명이래요, 그죠? 이거 왜 이러냐, 그죠? 어떤 건 파일명 잘 나왔고요. 스케일이 척당이겠습니까? 축척이겠죠, 그죠? 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네. 내가 그래서 이거를 딱 척덩이를 축척으로 바꾸려고 더블 클릭을 따당 치고 들어갔더니 어때요? 원래 깨졌던 글자로 돌아오죠? 이건 절대 못 살리는 글씨예요. 도면 못 살려요, 이거는 암호화된 폰트라 그래서 대외비적인 도면들 있잖아요. 남한테 주면 안 되는 도면들. 굉장히 중요한 도면들은 회사에서 폰트를 만들어요. 암호를 걸어놔요. 그 회사에서 그 폰트 아니면 절대 못 바꿔요, 글씨를. 그거 가져오지 않는 한 절대 못 바꿉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참 친절하게 대충이라도 알아볼 수 있겠죠. 비슷하게 파일명이 살아나는 것도 있고, 척당도 있고 한데요. 좀 심한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암호화는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하는 거라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틀리게 해서 막 댁백댁백 뭐 한문이 샬라샬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못 바꿔요, 절대로. 네, 이런 건못 살립니다. 네. 사업소 번호겠죠, 아무래도. 예, 메토가 뭡니까, 이게,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자, 어디 가시냐, 시작 누르시고요. 아니다. 여러분, 편집이라는 파일 다 갖고 계시죠? 예, 편집이라는 파일 한번 열시면 이런 게뜰 거예요. 이렇게 딱 편집 파일 누르면 이런 창뜰 거예요. 잠깐 대기하세요. 편집이라는 파일 열어보세요. 파일은 오픈으로 열어야죠. 편집. 여세요. 기다리세요. 창 뜨면 기다리세요. 네, 요 창에서 기다리세요. 편집. 네, 기다리세요. 없어요. 많이 안 나오셨나? 이쪽에 HGTXT라고 저는 지금 스타일2라고 썼는데 HGTXT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뜨으면 오케이 누르세요. 알았으니까. 그래 알았다. HGTXT 그래 알았다. 오케이. 누르셨어요? 오케이? 텍스트 스타일 들어가세요. 텍스트 스타일 들어가세요. 텍스트 스타일 들어가셨어요? 요거요. A버튼. 계속 했던 거요, 지금. 들어가셨어요? 자, 지금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찔러보세요. 이 중에서 뭐가 문제 있었던 거라고요? HGTXT 이거 선택하시고요. 요거 아이콘 없죠? 여기 아이콘 비어있죠? 그럼 폰트 없단 뜻이에요. 맨 밑에서 세 번째 거. 아까처럼 똑같이 그냥. 예. 요맨 밑에서 세 번째 거 찔러주시고요. Apply Close. Apply Close. 자, 도면 닫으시면서 저장하세요. 도면 닫기 누르시면서 저장하세요. 예, 저장, 예. 도면 닫으면서 저장하세요. 도면 닫으세요. 닫으세요. 예, 닫으세요, 이제. 예, 저장. 안, 저장 버튼 눌렀으니까 됐습니다. 그냥 닫으시라고. 예. 아, 이거 아니면 누르시고요. 그 도면 다시 열어보세요. 예, 저장, 아니, 이거 안 하세요. 아니요. 그 도면 다시 열어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닫으시고요. 자, 그 도면 여니까 그창 떠요, 안 떠요? 아까 뜨던 창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도면을 오픈할 때 나오는 그 창도 글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꿔치기하고 잘해가지고 저장하면 그다음부터 안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평면도에다가 여러분들 글씨 방 이런 거 글씨 다 넣어주시고 해치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어디 보자, 우리 방 평면도 여기다가 방 이거 글씨 크기 약200 정도로 넣어주세요. 문자의 크기를 약 200mm로 넣어줬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이 아이를 100분의 1로 줄여서 A4 용지 안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A4 용지에 출력됐을 때 문자의 높이가 몇 mm겠습니까? 2mm겠죠. 사람이 가장 보기 좋은 문자 높이는 2에서 3mm. 종이에 인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글씨 가장 보기 좋은 이쁜 애가 2에서 3mm거든요. 글씨 높이를 200으로 주면 100분의 1로 나중에 줄여가지고 A4 용지에 내보내면 딱 2mm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방 테라스 글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오늘 요걸 글씨도 넣고 해치도 하고 이렇게 다 하신 분들 치수만 빼고 다 그리시면 되고요. 다 되신 분들은 달력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달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달력 만들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달력은 평면도 다 하신 분만 하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평면도만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달력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면 A4 용지 정확히 절반만 하게 만들 겁니다. A4 용지 사이즈가 여기가 얼마예요? 210이죠. 210. 297이고요. 그죠? 297에 210이잖아요. 그죠? 297mm, 210mm. 자, 그걸 적은 사이즈만큼 할 거니까 가로가 210, 세로는 297 나누기 2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210, 297 나누기 2, 210. 요 사이즈, 딱 A4 반만 한 거예요. A5죠, 그러니까. A5 사이즈 이용해서 A4를 반으로 적으면 A5입니다. 자, 요거를, 옵셋을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대충, 대충 합니다. 대충 옵셋을 하시고. 일주일은 몇 개로 나눠야 되죠? div 선택해서 7등분. 자, divide는 포인트가 모양이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포인트 모양 변경하기. ddp 타입. 포인트 모양 바꿔서. 포인트 선 그려주시고. extend 여기까지. 연장했어요. 다음 위에서 10mm. 여러분. 여기를 5개로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임시로 트림으로 좀 잘라놓고 5개를 나눠야겠죠? 맞습니까? div 5등분. 그리고 다시 연장하면 되죠. 끊어놓고 나눈 다음에 연장하면 되죠. 자, 요렇게 했고. 여기다가 글씨를 쓰기 전에 색깔을 입힐 거예요. 왜? 보세요. 문자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해치를 주게 되면은, 문자를 입력하고 나서 해치를 하게 되면은, 문자를 피해서 해치가 이렇게 생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 꽉 색깔을 채우고 글씨를 쓰려면 해치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여기서는. 평면도에서는 글씨를 먼저 써야 되지만, 여긴 해치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라디언트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볼게요. 모양을 나름대로 예쁘게 꾸며보시라고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씨에 해치를 해가지고. 자, 여기 네모 상자에 정확히 가운데 써니 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이라는 글씨가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서 DT 들어가서 무슨 맞춤 해줄까요? MC 미들의 센터 중앙 MC 맞춤을 해야 정확히 가운데 오겠고요. 문자 높이는 한 4mm 정도. 선 글씨가 참안 이쁘네요. 오늘 스타일 배웠으니까 스타일 들어가서
글씨 숫자 예쁜 놈으로 영어 예쁜 놈으로 바꿔서 요 글씨를 여기다 이렇게 카피 하면 되겠죠? 엔드 포인트에다가 카피. 카피를 넣어주시고 더블 클릭으로 문자를, 아이고, 문자를 수정하려면 ed, Monday. 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씨 숫자는 아무 데나 넣을게요. 자기 나름대로 이쁘게 꾸며 보십시오. DT 들어가서 문자를 여기다가 1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array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 1을 30으로 수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이게 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글씨가 이렇게 오른쪽이 아니라 글씨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많아지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왼쪽 맞춤이면 안 되고 오른쪽 맞춤이어야 돼요. 그래서 right 맞춤으로 변경. 오른쪽 맞춤으로 바꿔서 여기다 놓으면 나중에 내가 요걸 30이라고 수정해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네. array. 밑으로 5개, 옆으로 7개. 간격을 한 방에 찍을 수 있는 버튼 요거예요. pip but offse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이다. 한 방에 딱 찍어서 넣어주면 어디 봅시다. 월요일부터 시작이네요. 2월달이. 여기서부터 2, 3, 4, 5, 6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뭐 글씨는 멋들어지게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깨요. 분해도 시키고 스케일로 얘만 좀 키울까요? 2배 정도. 분해도 시키고, 분해시켰으니까 이거 선이잖아요, 다, 그죠? 해치를 이용해서 또, 셀렉트로 쫙 잡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옷을 벗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달력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